맞추는 그 장애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다고요. 그렇죠. 어지럼증이 예. 청력을 또 저하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. 네. 심각한데요. 세 번째는요. 당신의 일상이 위험하다. 네. 일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제 결국은 어지럼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낙상이 문제가 되시겠습니다. 그래서 어지러워서 넘어져서 부딪히거나 잘못 짚으실 경우에 골절이 생기시고 또 그로 인해서 수술받게 되시고 그래서 일상생활 자체가 문제가 되실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평소에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치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네 박 교수님. 네, 그렇죠. 그래서 어지럼증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되면 난 심하면 공포감을 느껴서 오히려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되는 게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원인을 요즘에는 충분히 많은 원인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진단만 제대로 되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호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진찰을 하시는 게 좋겠죠. 그 원인을 네. 정확히 알아야 한다. 그렇습니다. 또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기 쉬운 어지럼증인데요. 심각한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. 저희가 오늘은 어지럼증의 증상에 따른 다양한 원인과 또 치료법,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.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저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게 아까 그 방청석에서 손을 한번 들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 분들이 손을 드셨단 말이에요. 네. 그럼 과연 어느 정도 어떤 어지럼증을 느끼고 계신지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예, 누구부터 말씀해 주시죠? 예, 말씀해 주시죠. 네. 저는요, 4, 5년 전부터 가끔 길을 걸을 때 약간 이렇게 어지럼증이 있거든요. 아, 네. 걸을 때 심하지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가끔 그래요. 아찔할 정도로. 네. 예. 네. 또 옆에 계신 분은 어떠세요? 저는 2, 3년 전부터 네. 아침밥을 준비를 할 때 이렇게 부엌에 들어설 때 이렇게 현기증이 일어나서 잠시 누웠다가 또 준비하곤 했습니다. 네. 네. 누워야 될 정도로. 네. 잠시 갑자기 일어나셨을 때 좀 어지러워요. 네. 네. 그렇군요. 옆에 또 이수님 주부께서는 어떠세요? 네.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면 좀 어지럽고요. 잠이 좀 부족할 때 많이 그렇고 좀 신경을 많이 쓴다거나 그러면 좀 어지럽습니다. 예. 세 분의 공통점은 누웠다가 일어설 때 혹은 아침에 활동을 시작할 때 좀 어지럼증을 느낀다는 건데 네. 박 교수님, 뭐 어지럼증을 좀 검사해 볼 수 있는 좀 네. 간단한 방법들도 있어요? 네, 이제 방금 이제 이렇게 일어날 때 어지러운 거는 이제 사실은 잠깐 있는 거는 이제 크게 문제는 네. 없는데요. 아,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네. 약식 검사를 해볼까요? 네, 제가 간단한 검사를 네, 한번 황준희 씨께서 나와주시겠어요? 네. 예. 이거는 이제 일어날 때 어지러운 거 말고 아까 이제 강공수님께서 이제 걸어다닐 때 어지러운다고 그러셨죠? 그래서 이제 움직일 때 어지러질한 거가 이제 문제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균형 잡는데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와야 되는 그런 검사 결과 말씀을 드리면요. 일단은 발을 모으셔야 됩니다. 앞에도 딱 모으시고 앞꿈치도 다 붙이고 네. 자, 손은 이렇게 하십시오. 자, 그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만일에 균형을 못 잡으신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. 지금 눈을 뜨고 계신 거예요? 그렇죠. 네. 눈 뜨고 있으시니까요. 자,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. 자, 이제 이렇게 감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황준희님은 균형을 잘 잡고 계시죠. 근데 이제 만일에 여기서 균형을 못 잡는 분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. 이제 네네. 그런 분은 됐습니다. 이제 눈 뜨셔도 되고. 그렇게 선생님. 네. 제가 어지러워요. 아니 아까 저 배운 역시도 말씀하셨는데 네네. 한번 해보세요. 네. 한번 해보실까요? 소리도 네. 많이 나고요. 네. 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. 네. 발끝을 모으고. 자 이제 모으고. 눈 뜨고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괜찮아야 됩니다. 여기서 네. 있으면 문제고요. 자 눈 한번 감아 보시고요. 살짝 미세하게 네. 흔들리는 모습 보이시죠? 네. 이제 뭐 이 정도까지 흔들리는 건 괜찮습니다. 그래서 네. 이제 만약에 균형을 못 잡는다면 이제. 넘어지게 되거든요.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되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굉장히 심한 건 아니니까. 네. 네. 물론 이제 다른 네. 증상을 보셔야 네. 됐죠. 그렇게 심하진 네. 않다고 하네요. 아유, 다행이네요. 네. 네. 근데 텔레비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. 댁에서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하실 때 옆에서 누군가 지금 밖에서 잘 네. 도와줘서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겠네요. 네. 두 분 다 큰 문제는 지금 없으신 거죠? 그렇죠. 잘 서셨으니까요. 네, 네.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가 보다 자세한 어지럼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계신 세 분을 포함해서 네 분의 사례자를 모시고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. 검사 현장 함께 하시죠. 서울의 한 대학병원. 평소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4명의 지원자를 모셨는데요. 어지럽고요. 일단은 그리고 구토가 심해요. 길을 걸어가다가 펜 돌면 이렇게 필름이 끊긴다는 그런 느낌. 누웠다 일어나거나 그럴 때 놀이기구 탄 것처럼 이렇게 핀 돈대거나 그 아침밥 준비를 할 때도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지 이렇게 부엌에서 현기증이 좀 첫 번째 문진을 하는데요.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선 무엇보다 환자의 병력과 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요. 두 번째 청력 검사입니다. 다양한 음역대의 소리를 들려주고